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다른 파크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km 정도 남았는데 날씨가 조금 쌀쌀하면서 흐리네요. 세종파크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파크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되게 넓게 돼 있고요. 공원 같은데 저기가 코스트코예요. 세종 코스트코. 그리고 여기 한국 교통안전공단. 아, 여기 수질보건센터. 수질보건센터를 찍으면 저기 멀리 저기 이렇게 보이네요. 파크가 저쪽에. 장비를 챙겨서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 화장실이 있고 주차장이 있네. 60m. 길을 모르니까. 우리가 파크 있대요. 와, 이거 매트 완전 먹는다. 완전. 와, 넘어질 뻔했어. 안 굴러갈 뻔했네. 이거 봐. 여기 보면 뱅크, 그 다음에 스타트 박스 있고, 박스 점프대,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박스 레일 있고, 저기 쿼터, 그 다음에 또 뱅크. 안녕. 안녕하세요. 너희들 아저씨 유튜브 채널 몰라? 네? 네. 뭐예요? 진짜? 네. 그렇구나. 뭐예요? 모르면 더 좋아. 3일화예요? 다 네. 구독할게요. 이름. 구독자 몇 명이? 구독자? 네. 1800명. 와. 와야? 18000명도 아니고? 지금 촬영하는 게임이에요? 지금 촬영하고 있지. 와, 눈치. 유튜브 채널 이름 뭐예요? 알려주세요. 이따가 알려줄게. 지금 뭐예요? 이진호에 나오는. 아니야, 생방 아니야. 익스트림 라이프. 네? 익스트림 라이프. 이제 쳐주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잠깐만요. 익스트림 라이프. 아니, 나 핸드폰 안 가져왔는데. 한 걸로 쳐봐. 익스트림 라이프. 이거 익스트림 스포츠잖아, 그지? 익스트림 라이프? 응. 엄마! 아우, 깜짝이야. 채널 이름 뭐예요? 이름. 여기 혹시 다른 친구들도 또 타는 애들 있지 않아? 네, 곧 와요. 보도와 주하.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여기서 탄다 그래가지고. 저예요. 너야? 네. 너 그룹에다가 글 쓰지 않았어? 맞아요. 페이스북 그룹? 맞아요. 네? 그래. 너가 글 썼어? 네. 근데 나 때문에 오신 건가? 맞아. 맞아. 별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댓글 달았는데. 아, 그래요? 손 더 올리라고. 아, 맞아. 그 아저씨였어요? 응.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셨는데 제가. 맞아. 너구나. 이거 나온다. 이거죠. 라이프. 이거죠. 오늘 같이 타는 건가요? 못해. 나 때문에 오신 거래. 페이스북 그룹에 글을 써서 아저씨가 거기 댓글 달고 세종파크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그래서 빨리 오늘 잡시다. 온 거야. 땅에서 테이립 할 수 있어? 좋아요? 저 별로 안 돼서. 여기서 할 줄 알면 네. 땅에서 하는 거 똑같아. 자세 손이 옆으로 나가면 가운데 있으라 그랬잖아. 여기서 할 때랑 똑같아. 그냥 여기 이렇게 주행하는 간격 있지. 이 간격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 상태로 점프를 뛰어서 돌리는 거야. 손이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이렇게 그냥 요 상태 그대로 있어야 돼. 주행하는 요 상태로 가만히 뛰어서 테일립 하는 거야. 응?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하하, 여기 처음 왔는데 박스가 적응이 안 되네. 박스를 적응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잡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타이밍 맞게 그냥? 위에서 잡아야지. 그래야 다른 기술을 할 수 있지. 그걸 연습하는 거야. 에어캐치 공잡. 야, 아빠 라면 컵. 라면 컵. 작은 컵.
너무 느려. 이게 나 왔을 때 처음 성공하고 계속 좋아하고 아니야. 이게 빨라야 되는데 너무 느려. 좋아, 핸들링을 더 빨리 쳐봐. 핸들링이 너무 느려. 헤이립은 핸들링 싸움이거든. 싸움이에요? 싸. 찍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약간 내 미남 같은 얼굴을. 아 미남? 미남 같은. 미남 같은. 아, 미남. 미남 같은이라 그래. 장미 꽃 같은. 장미? 장미 꽃 같은? 괜찮아? 앉았어? 네, 있어요. 힘들어? 네. 많이 탔어? 아니요. 그러면? 친구들 여기 세종 살아? 네. 안 타 왜? 힘들어. 힘들어? 그래, 좀 쉬었다 타. 아, 그런데 딱 비트를 듣고 있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지? 열심히 해. 어? 전혁 선수요? 어. 오. 시간 되면은 포크, 턱이 보고 네. 세종파크 한번 놀러 오라고 얘기해 줄게. 네. 근데 발 끄는 게 지금 어려워서.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지, 그지? 그래서 아저씨가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돼. 공중에 뛰었을 때. 딱 그대로. 딱 뛰어서 그대로 딱. 그렇지. 그렇게 해봐. 더. 더. 탑 무릎 구부리고 무릎 구부렸다 펴야지. 응. 네. 못하는데요.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영상 올렸다 했잖아요. 근데 아, 서울에서 오셨어. 그 유튜브 하시는 삼촌이. 뀨! 안녕히 계세요. 잘 가. 다음에 또 봐. 네. 응. 재밌게 탔지 오늘? 네. 또 자전거도 타고 왔어? 네. 아, 좀 머니까? 네. 아. 잘 가. 네. 반가웠어. 네. 다음에 또 보자. 네. 반가웠어. 네. 응, 조심히 타. 안녕. 너 친구 이름 뭐야? 하일? 네. 아, 하일이? 주아랑 재밌게 타. 네. 다치지 말고. 안녕. 다음에 또 봐. 자, 이제 짐 싸고 집으로 가야 되겠어. 지금 시간이 벌써 5시 15분. 세종파크에서 만난 친구들 오늘 재밌게 잘 탔는지 모르겠네. 만난 친구들 이것저것 아는 거 알려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다음에 갔을 때는 더 잘 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